이것도 구매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엄청 기다리는데요. 여기 아이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뭘까? 어, 지금 핑크색부터 딱 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맞네요. 아, 이것도 에웨지 수입으로 구매한 일본 잡지인데요. 이런 귀여운 장난감들이 들어있어서 저는 요즘에 이런 거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닫고, 아이고, 부록이 여기 들어있고, 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꾸로 하세요. 네, 거꾸로 하겠죠.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이렇게 스티커나 이런 게 있는데요. 엘사도 있고, 어, 신데렐라도 있고, 미키도 있고. 아니야? 어, 얘 누구야? 벨? 벨 아니야. 벨 아니야? 이렇게 미로찾기. 미로찾기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아, 요즘 이제, 오, 이렇게 미로찾기. 이제 곧 할로윈이라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맞추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 놀이 학습지 같은. 이쁘다. 이 친구 누군지 모르겠다. 그치. 우리도 귀엽다. 그치? 이렇게 미로찾기가 있어요. 오, 이렇게 스티커 딱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서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이게 뭐야? 모르겠네요. 이것도 되게 귀엽네요. 뭔가, 이런, 잘 됐고요. 아, 이거 브록을 보겠습니다. 브록 너무 궁금하죠? 귀여워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아이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돼. 알았어. 그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와! 우와! 아, 이게 지금 이런 공이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게임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알았어요. 이거 한번 보고 해보세요. 이거 개봉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엄마 나 이거 좀 떼줘.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자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보시나요? 응?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어? 구슬을 이렇게? 네, 네, 그거야. 요술봉이 된다는 말씀. 요술봉은 아니란 말씀. 이렇게 귀여운 게임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좀 더 꾸며져 있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이런 친구 그림은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나중에 아이랑 여기 스티커를 붙여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언박싱 끝! 아이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도 개봉해 볼게요. 예전에 구매한 게 온 것도 있고, 한 번에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는 최근에 구매한 건데요. 재정가 도서들, 아이 책과 책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구매를 했는데요. 요즘에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하니까 대여가 너무 길어서 저는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정가 도서예요. 저희가 요즘에 재정가 도서를 자주 구매하는데 이거는 13세 우리 아이와 돈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이는 어린데 제가 먼저 보고 나중에 아이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배워보려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재정가로 3,600원입니다. 이거는 빌려서 하는 보는 돈보다도 저렴한 것 같은. 도서관 말고도 대여해주는 책 대여해주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것도 재정가 도서인데요. 대단한 고대 생물 도감입니다.
아이가 지금 7살인데 여자아이인데도 공룡을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아서 좋아해요. 그래서 보려고 구매했는데 비슷한 공룡책이 있거든요. 근데도 좀 새로 왔어요. 미리 보기 같은 거 보고. 그리고 가격도 이것도 3,300원. 3,300원. 이게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생각 정리의 힘.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우는 마인드맵의 비밀. 이 책이 시리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돈을 관리하는 거, 뭐 생각, 뭐 친구랑 뭐 화해하는 법인가? 아무튼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중에 하나 제가 고른 게 지금 이 책인데 이 책도 재정가 도서예요. 3,300원입니다. 이 책은 재생종이로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도 크거든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아이도 읽어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재정가 도서 너무 괜찮죠? 재정가 도서가 요즘에 알라딘에 굉장히 많던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해당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받았던 이런 탐정수첩. 이거 귀엽네요. 오, 신발찾기, 위로찾기. 이거는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서 심심해할 때, 아이 심심해할 때 이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나가서 놀이 겸 메모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똥똥구리 탐정수첩이래요. 그리고 드라큘라의 시, 동시 따라쓰기 이런 것. 이런 동시집 사은품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를 위한 그룹입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상태 표지판이래요. 이거는 식사 중, 열일 중, 월급날, 회의 중, 화장실, 외근감, 퇴근함, 야근 중, 휴가 중. 제일 좋네요. 이게 제일 좋죠. 이번에는요, 이렇게 구매를 해줍니다. 그래요. 이거는 부럭이고 아이를 위한 책과 저를 위한 책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혹시나 재정가 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상품 주소를 그 상품 페이지 주소를 같이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구매 완료했습니다. 빠밤.